안녕하세요, 김태비입니다. 오늘은 아마라의 새로운 빌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65렙까지 레벨 상향이 되면서 적들의 데미지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페이지 저커 빌드가 데미지도 잘 나오고 운영 방법도 간편하고 파밍도 수월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수월했는데 단한 가지 아주 미비한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멜리안 급습이나 가디언 급습에서 진급 모드로 솔플 클리어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가 컨트롤이 좀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기존 페이지 저커 세팅으로 가디언 급습, 진급 모두 클리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방법이 없나 이렇게 찾던 중에 이제 과거에 주로 했던 브레이커 세팅을 떠올렸죠. 근데 브레이커 세팅의 단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일단 브레이커 세팅을 보면 도움의 손길하고 자연과 하나를 스킬 포인트를 마스터를 해주게 되면 속성 데미지 저항도 40%,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데미지 저항 또한 40%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아마라가 되는 반면, 데미지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 페이스 펀처를 사용하는 경우 팔방민을 마스터해줌으로 인해서 범위 데미지를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 찾기로 근접 공격 데미지하고 범위 데미지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잽 크로스 스킬을 마스터해줌으로 인해서 액션 스킬 데미지하고 총기 데미지까지 증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블리츠까지 포인트를 주시게 되면 근접 공격 데미지가 100% 증가를 합니다. 단 이렇게 해도 격투 스킬 브레이커 클래스 모드로는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던 중 이번에 확장팩에서 새로 나온 클래스 모드를 한번 봤는데요. 이 클래스 모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저 기믹에 있지 않습니다. 기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적을 근접 공격으로 공격하게 되면 그냥 오브를 발사한다. 그리고 그 발사하는 오브에는 쿨다운까지 존재한다.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중요한 점은 뮤즈 클래스 모드에 추가로 붙는 스킬에 있었습니다. 이 추가로 붙는 스킬 중에 여지껏 클래스 모드에서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는 그런 스킬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 스킬이 뭐냐? 빛나는 주먹입니다. 이 빛나는 주먹은 하나만 찍게 돼도 굉장히 유용한 스킬인데요. 내용을 보면 아마라의 근접 공격 데미지가 증가하고 근접 공격 데미지가 액션 스킬 속성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라가 액션 스킬을 사용하고 뭐 페이스 펀치를 사용했을 때 데미지가 들어가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물론 지금의 이제 이 뮤즈 클래스 모드는 파밍한 게 아닙니다. 예. 푸사바꾸님한테 에딧을 요청했습니다. 파밍이 워낙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파밍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희박하게나마 아마 천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이런 클래스 모드를 파밍하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예, 빛나는 주먹에 3개가 붙고 제크로스에 2가 붙는 이런 걸 에딧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다 하이 오븐 범위 데미지와 하이페리온 페이스 펀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기 치명타 데미지, 그 다음에 액션 스킬 쿨다운 속도까지 넣어줬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저커 세팅이 아닌 이상 아마라는 액션 스킬 쿨다운이 조금 더디게 찹니다. 그래서 소매치기 하얀 코끼리 또한 요것도 뭐 에딧으로 살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 데미지와 액션 스킬 쿨다운 속도, 근접 공격 데미지 요런 옵션들을 넣었고요. 이것을 사용한 결과 멜리안 급습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클리어는 가능했습니다. 지금 그 클리어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시간이 빠르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페이지 저커 근싸 빌드로는 가디언 급습 진급 모드를 클리어하기는 힘들었는데 이걸로는 지금 이 빌드로는 수월하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와중에 제가 또 새로운 사실 하나 알게 됐는데요. 브레이커 세팅도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통 브레이커 클래스 모드를 사용할 때는 러프라이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러프라이더 실드 중에서도 로이드 러프라이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드가 소진되어 있으면 근접 공격 데미지를 플러스 80% 증가시켜 줍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패스 펀처에 데미지나 딜을 끌어올려 줄 수는 없거든요. 최근에 파밍된 브레이커 밑에 하이 옵션을 보면 마이너스 23% 데미지 저항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적의 데미지 저항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브레이커에서 마이너스 23% 데미지 저항이 붙고, 유물에서 붙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유물에도 만약에 데미지 저항이 붙는다고 하면
그래서 40% 가까이 적의 데미지 저항을 깎아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브레이커 세팅으로도 충분히 딜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하나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스킬트리를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격투 스킬하고 원소주먹 스킬트리만 타줬고요. 원소주먹 스킬트리에서 마지막 강력한 표현까지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항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격투 스킬에 더 많은 포인트를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소주먹 스킬트리에 최대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21개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신비한 맹습트리에서는 딱 10개, 그나마 생색만 냈죠. 10개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찍어준 것과 안 찍어준 것의 효과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비한 맹습트리에서 보면 100만 21를 제가 포인트를 4개나 줬기 때문에 쿨다운 속도가 20%가 붙죠. 뮤즈에서도 액션 스킬 쿨다운 39%, 소매치기에서도 액션 스킬 쿨다운 30%, 다 합쳐서 89%의 액션 스킬 쿨다운 속도가 붙게 됩니다. 액션 스킬 쿨다운이 89%나 붙는 바람에 그나마 턱걸이로 겨우겨우 진급을 깰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앞으로 더 좋은 빌드들이 나오겠지만 저한테는 일단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를 잠깐 보면 뭐 클래스 모드하고 소매치기는 봤고요. 수류 타는 게 일반적으로 액션 스킬 종료 후 랭기 데미지 부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쉴드는 불안전한 별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적에게 노바 데미지를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에게 데미지를 더 주기 위해서는 아톰밤 하얀 코끼리 이걸로 변경하시게 되면 적에게 조금 더 근소하지만 좀 더 빨리 적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 모드에서 이제 가디언 급습이나 멜리언 급습 진급 모드에서 보면 적들의 데미지가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제가 클리어한 모디파이어는 보면 화끈한 에너지, 얼음땡, 경계의 문제, 얼굴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일반 모드하고 진급 모드에서 이 가디언 급습에서 나오는 얼음땡이 이 움직임이 틀립니다. 예. 진급 모드의 얼음땡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조금 더 그리고 별 실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의 문제 이거를 선택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쉬우면서 화끈한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클리어하기에 가장 수월한 모디파이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제 기준에 제 빌드를 5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한 3.5점? 예,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스런 할 때 기존의 페이지저커 빌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뭐 보스런이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페이지저커에서 그 시원시원하게 한 방에 끝장내던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한 두세 방?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은 페이스 펀처 하나만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카오스 빌드, 헬저커 빌드 뭐 이런 것들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급을 깨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뭐 컨트롤이 워낙에 막 날아당긴다거나 뭐 요러면 신의 손? 예. 그 정도 금손. 그 정도의 금손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진급 모드로는 가디언 급습조차 클리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를 구성하게 됐고요. 조금 더 탄탄하고 잘 안 죽는 항상 제가 선호하는 빌드죠. 예. 게으른 빌드. 그리고 이제 소매치기 한 코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엄청 게으른 빌드가 가능합니다. 보스런을 할 때도 뭐 탄을 사고 자판기 들 일이 없죠. 그냥 바로바로 때려주면 탄이 계속 찹니다. 그래서 페이스펀처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300에 90짜리 하나 하고 근접 공격 데미지 100% 증가 또는 액션 스킬 종료 무기 데미지 100% 증가.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페이지 캐스트를 사용하고 짧은 시간 동안 무기 데미지 250% 증가. 근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다른 총은 페이지 캐스트를 사용하고 나면 짧은 시간 동안 무기 데미지 250% 증가. 이걸 썼을 때 이제 페이지 저커 빌드였을 때는 저 세레오비 굉장히 유용했는데 현재 제 빌드에선 저 세레오비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빌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급 모드를 클리어하는 영상하고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65렙 만렙으로 진급 모드도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라방에서 가디언 급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